팬도 시청도 하고 옛날에 수상은 했어요. 왜냐면 이게 락피킹 사연이었고 실제 한국에 그리고 북한에서도 수상하고 뛰어난 연예인으로서 학교 졸업생 senior 원페이지 500워드. 네, 이번 케이시 워싱턴 갤라 11월 2일 금요일에 웨스턴 호텔에서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 또 뛰어나신 분, 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또 미국 주류 사회, 우리 한인 사회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워드 수상식에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뛰어난 그 문학 부분에서 우리 한국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예술 부문에서 뛰어나신 분 한 분,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리더, 우리 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예외로 우리 한인 사회에도 몇십 밀리언 달러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자랑하고 싶으니까 아시면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커뮤니티 봉사상 그거는 너무 다 잘 알고 또 봉사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Rocky Camp Pioneer 개척자상, 이분은 꼭 한국 분이 아니라도 돼요. 미국 사회 분들도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미래 지도자상, 이거는 그 한 분에게 1,000불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2명, 그 다음에 대학생 1명 각각 1,000불씩 장학금이고,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면은 마감은 금요일 10월 19일 6시까지 뭐 이메일로 보내든 뭐 편지로 보내든 6시까지 마감이고, 또 특별히 그 미래 지도자들은요 저희들이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자 3명 내지 5명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최종 수상을 정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인터뷰는 10월 23일 화요일 우리 KC 멜비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인 사회에서 정말 멋지신 분들을 또 우리 한인 사회와 미주류 사회에 소개를 할 수 있고 다들 함께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얘기도 진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젊은이들만 모여가지고 왕작집을 한 것도 많이 쓰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Rocky Camp Pioneer. The FAA. Federated. The gala will be held on November 2nd, and basically gathering of Korean community, and we'll have a keynote speaker. I'm not sure who that person is going to be, but I was told that we have been notified and confirmed the keynote speaker. I have not yet gotten that information ye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ese types of functions to have get everyone together and sort of share our ideas, share our basically a network of our professionals in Korean community. So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function. Okay.